이제 딱 물체만 있기보다 사실 여기 주변에 뭐 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긴 선으로 땅바닥도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진양입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원뿔의 응용 형태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주차 이제 금지 표시로 많이 보이는 주차. 뭐라고 불러야 되죠? 주차 콘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원뿔이기 때문에 이제 밑에를 중심으로 하셔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딱 원뿔로 끝나지 않습니다. 밑에가 사각형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이제 사각형을 그려주셔야지 되는데요. 이때 이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어서 중심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이 이 원뿔의 중심과 일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크기 상, 하, 좌우를 결정하고 나시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하셔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밑에 사각형 부분들까지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옆 모양을 보면 그냥 바로 딱 끝나지 않고 계단처럼 한번 펴지고 다시 내려오고 밑으로 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위에 빛을 받는 면이 지금 두 군데 있고 계단처럼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 부분을 그리실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맨 위가 보일랑 말랑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약간 일자로 좀 잡은 다음에요. 요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점점점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앉은 듯한 자세에서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사실은 왼쪽 완전히 끝이 조금 더 밝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끝쪽을 밝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을 내기가 어려워서요. 그 1번에 해당되는 좀 하이라이트를 맨 끝이 아닌 조금 요만큼 앞쪽으로 당겨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면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동그래지게 스케치를 해두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데 꺾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동그랗게 꺾어 놓고서, 둥글려 놓고서 작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길이 조절은 이제 하시면서 좀 짧다 싶으면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적으로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위부터 막 정확하게 잡고 들어오시기보다 그냥 느슨한 스케치 선들로 작업을 해보시고요. 지우개질을 통해서 좌우나 뭐 비율 등을 조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막 완벽하게 사각형이 아니고요. 좀 들려 있기도 하고 좀 찌그러진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살짝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특히 여기 끝에서 좀 들려 있는 부분을 느낌을 내보시려면 그림자하고의 간격을 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땅에서 들려 있구나 느낌을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하이라이트도 살짝 스케치 해놨는데요. 흐리게 해놔가지고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커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느낌도 일자보다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넓게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메인 색깔로 921번을 선택했습니다. 이걸로 앞서 연습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고 밝은 쪽에서는 노란색, 오렌지 계열까지 어두운 쪽에서는 살짝 보라색이 들어가는 좀 검붉은 빨강색 계열까지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나중에 채우기는 할 텐데요. 완전히 하얗게는 안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워 놓으셨다가 요거보다 밝은 단계의 색깔을 들어갈 때 가볍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빛을 받아서 밝게 떨어지는 부분들, 1번 그 명암 단계 하셨을 때 1번, 2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지금 색깔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한 색깔로 이런 외곽이라든지 더 어두워지는 3번, 4번, 5번 그림자까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색을 하다 보면요, 좀 넓어졌다가 막 적어졌다가 아무래도 요 양쪽의 변화가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 뾰족하게 깎고서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리시면서 또 수정을 하시고요. 또 가만히 앉아서 가깝게 보고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좌우 비율이 좀 달라졌거나 뭐 형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멀리서 한 번씩 보고 형태, 색감 등을 수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진한 색입니다. 922번으로 좀더 진한 부분, 뭐 살짝 외곽에 조금 오른쪽이 지금 커 보이게 그려져 있기는 한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 머리가 자꾸 들락날락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 한 부분을 잡아가시면서요, 여기 끝에 반사광 부분은 살짝 얇게 남겨두시면 나중에 보라색으로 그 반사광 부분들을 커버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외곽 정리할 때 고기 조금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밝은 부분까지 너무 넘어오지 마시고요. 이 어두운 부분을 쓰시면서 뭐 경계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끈 라인에 살짝만 색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림자에 항상 사용하는 색 1008입니다. 이 끈 라인의 반사광 부분에 살짝 써주려고 합니다. 이제 붉은색 위에 보라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좀 진한 부분까지도 그늘에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사광 부분과 함께 살짝 그 3번 부분 조금 진하게 잡으셨던 부분까지도 조금 손을 대셔도 거기까지 살짝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요거가 이제 흰색입니다. 물론 주변에 색깔들이 좀 비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색깔을 사용하셔도 좋고 조금 다른 색감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냥 여기서 쓴 색이니까요. 얘로 가볍게 흰색 부분의 띠에 그냥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쿨그레이 중에서 선택해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힘 조절하는 선을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원뿔에 옆면을 채우듯이 긴 선들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받은 곳에서 사실 예쁜 색을 써야 되기 때문에요. 뭐 이제 작업으로 마무리 가실수록 빛받는 부분에 조금 색감이 약하다 하시면 부분 좀 진한 색을 써주셔도 지금 중간에 사용했던 921번입니다. 그래서 빛받은 부분에 아까는 조금 색감이 약했다. 아무래도 더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면 슬쩍씩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이셔가지고요. 이렇게 그으면 긴 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색면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고서 하셔도 좋고요. 좀 이런 여백 종이에다가 막 문질러서 색연필 끝이 이렇게 생긴다면 이 굵은 선을 활용하셔가지고
색면을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가능하면 그대로 남겨놓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블렌더나 흰색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붉은 계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요. 웜 그레이로 그림자를 가려고 합니다. 1056번입니다. 그리고 70% 웜 그레이인데요. 90%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이 바닥의 느낌을 내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일자로 탁 떨어지지가 않고요. 블룩블룩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표현해 주시면 들려있는 느낌들을 표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딱 물체만 있기보다 사실 여기 주변에 뭐 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긴 선으로 땅바닥도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우선 저희가 선 연습하다가 끝에를 막 이렇게 쓰는 멋내기 선들도 막 연습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길의 어떤 라인들을 좀 사용을 해 보시면 조금 더덜 밋밋하게 또 완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 나와서 형태는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다듬어 주시면 좋습니다. 하시고서 뭐 전동 지우개로 요 반짝이 부분을 한꺼번에 뭐 이렇게 쓱 지워서 톤 조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하고요, 여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서 보시면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한칸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옆에 단면을 잘라보면 얘는 모두 다 빛을 받는 면입니다. 그 윗면 밝게 처리하시고 꺾어지는 빛을 비껴받는 면으로 그려주시면 좋고요. 이쪽 그늘로 넘어와서는 지금 똑같은 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위를 바라보는 이런 면들은 반사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쭉 그라데이션 해서 내려오시다가 여기 위를 바라보는 면 살짝 진하게 해주시고 다시 여기 반사광 받기 때문에 부드럽게 좀 풀어내시고 또 여기 바닥에 다시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한번더 진하게 해주셔서 빛 받는 면과 빛을 못 받는 면, 그늘과 그림자에서 그 밝기 조절이 반대가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비슷한 물체가 또 나오기 때문에요. 뒤에서도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